어제 외출을 하려는데 놀랍게도 온도가 35도까지 치솟더라고요. 이런 날씨가 이후 몇달 동안 지속될 텐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는 20대, 30대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열감에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열감이 느껴지면 바로 피부가 따갑고 심하게 간지러우면서 살짝 붓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여름이에요. 피할 수 없는 그 뜨거움. 외출하고 들어와서 진정시키기 위한 그 수고스러움, 겨우 진정시켰지만 또 외출을 해야 하는 무한 반복이 시작되잖아요. 여름 한철 지나고 정신 차려보면 피부가 확 늙었다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여름철 옷을 구입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소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린넨을 가장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린넨 소재는 땀이 나더라도 사람 몸에 잘 붙지 않고 상당히 통풍도 잘 되기 때문일 텐데요. 지금 바로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아직 린넨 옷을 꺼내놓지 않으셨다면 오늘 제일 먼저 할 일이 린넨 옷을 바로 입을 수 있도록 손질해 놓는 것입니다. 제 지인과 며칠 전에 린넨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린넨이 관리가 어렵지 않냐고 한번 입고 드라이 맡기면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쉽게 손이 가지 않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린넨 관리법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누구나 쉽게 손질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린넨 옷을 세탁하는 방법, 건조할 때 주의할 사항, 다림질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림질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손질한 옷을 보관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 린넨의 세탁, 건조, 다림질, 보관까지 한 번에 정리되실 거예요. 설명에 앞서서 세탁기 돌리고 다림질 필요 없는 린넨 옷 추천 영상도 잊지 말고 꼭 시청해 보시길 바랄게요. 고정 댓글에도 달아놓겠습니다. 영어로는 린넨, 우리나라 말로는 마라고 하죠. 고대 이집트에서도 사용되었을 만큼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섬유입니다. 저는 린넨 옷을 어떻게 세탁할까요? 일반 옷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린넨 옷 세탁법과 일반 옷 세탁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세면대에 30도 이하의 미온수를 받고 뜨거운 물에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차가운 물도 괜찮습니다. 중성세제를 조금 풀어주세요. 그리고 린넨 옷을 잘 접어서 물에 담그고 조물조물 눌러주듯이 세탁을 해줍니다. 저는 헹궈줄 때도 눌러서 헹궈요. 나중에 물기 뺄 때도 이게 편하거든요. 린넨 관리에 있어 중요한 건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말 빨래하듯이 막 비비면 옷에 변형이 올수 있으니까 꼭 약하게 주물러서 세탁하시면 됩니다. 저는 린넨 100%인 경우에는 섬유유연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린넨은 좋은데 거친 느낌으로 피부가 아프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주 극소량만 사용하시길 권장드릴게요. 세탁이 끝나셨다면 이제 건조를 해야겠죠. 이때도 비틀어서 물기를 짜는 것이 아니고 물기를 가볍게 제거하는 느낌으로 저는 접어서 세탁한 그대로 수건걸이나 세면대에 걸쳐서 10분에서 20분 정도 둡니다. 바빠다 까먹고 30분에서 1시간씩 두기도 해요. 그럼 어느 정도 물기가 빠졌을 거예요. 그늘진 곳에서 자연바람으로 말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햇볕에 말릴 경우 변색되거나 수축이 일어날 수 있으니 절대로 직사광선은 피해주세요. 린넨은 다른 옷 다림질하듯이 빳빳하게 각을 잡을 필요는 없는 옷이지만 도저히 참지 못할 때가 있죠. 이럴 때는 미세한 주름 하나하나까지 내가 다 잡겠다. 이러시기보다는 큼직큼직한 주름들만 펴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리미의 온도를 낮게 설정하고 옷을 뒤집어서 안쪽을 다림질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색상이 진한 린넨의 경우 특히 다림질 온도가 높거나 하며 번뜩번뜩한 현상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왜 정장바지 잘못 다리면 다리미 모양으로 번뜩번뜩해지잖아요? 그럼 어떡해? 너무 속상하잖아요. 아주 얇은 원단 하나 올려놓고 다림질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스팀 다리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옷걸이에 걸어서 세워놓고 하시면 됩니다. 린넨 소재의 옷을 세탁하고 건조를 마친 후에는 올바른 보관 방법이 중요하겠죠? 린넨은 구김이 잘 생길 수 있는 소재니까 옷걸이에 걸어서 보관한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깨가 둥글게 되어 있는 넓은 옷걸이를 사용하면 어깨 부분에 뿔이 생기지 않아 옷이 자연스럽게 맞춰져서
보관이 됩니다. 그럼 옷을 바로 입을 때도 편리하겠죠? 린넨은 습기에 민감한 소재이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직사광선이 직접 닿지 않는 그늘진 곳에 보관해 주세요. 여기까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자주 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당장 설거지가 쌓여 있고 집은 엉망이고 애들 챙기고 하다 보면 온도 맞추고 세제 풀고 눌러서 빨고 걸어놔서 물기 빼고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죠. 그럴 때 저는 잘 접어서 세탁망에 넣고 가장 약한 코스로 세탁기 돌립니다. 꺼내서 손바닥으로 팡팡 두드려주고 옷걸이에 걸어서 선풍기로 빠르게 말려줍니다. 사실 이 방법이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옷을 아끼고 오래 입고 싶다면 정말 세심한 관리가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요즘 얼마나 바쁩니까? 시간이 많고 여유롭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상적인 방법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따라가기 어려울 때, 특히 요즘처럼 바쁜 사회에서는 시간을 아끼고 실용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30도 이하의 미온수에서 중성세제로 눌러주듯이 세탁, 비틀지 말고 수건걸이나 세면대에 걸어서 물기를 빼주고, 다림질은 낮은 온도로 뒤집어서, 보관은 넓은 옷걸이에 걸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관리의 정성은 조금 들어가지만 린넨만이 주는 묘한 매력이 분명히 있죠. 이번 영상이 린넨이 필요하신 피부가 예민한 분들,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 옷의 관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밝고 행복하기를 바라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힘이 하셨겠습니다.